네, 일단 실화로 있었던 그런 사건들을 모티브로 했기 때문에 비슷한 소재라든지 혹은 비슷한 사건을 모티브로 한뭐 영화가 있긴 있었는데요. 분명히 좀 차별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. 뭐 가장 큰 부분은 이제 기자님들이 이제 영화를 지금 다 보셨지만 안본 분들을 위해서 뭐좀 구체적인 얘기를 하긴 어렵지만 그 응징하는 악의 대상이 누구인가가 제일 달랐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렇게 응징을 하는 것이 또한 가치가 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